자, 2과 강의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그잼플 나온 거. 자, 애글의 주제는 뭐냐면 애완동물의 욕구를 알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첫 문장이 무슨 문장이다? 이 네모칸 이렇게 표시한 거 있지? 요거는 전부 다 주제문이야. 자, 들어봅시다. It is important. 가주어지. 자, 이게 무슨 주어고? 진주어고. 자,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To recognize your past particular needs and needs. 여기까지 해볼까? 너의 애완동물의 특정한 욕구를 아는 것이. And, 그리고 respect them. 그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이때 되면 누굴 가리키는 거야? needs를 가리키지. 자, if your pet is an athletic and high energy dog, for example, he or she is going to be much more manageable indoors when you take him or her outside to chase a ball. For an hour every day. 굉장히 기네. 자, 만약에 if your pet, 너의 애완동물이 is an athletic, 운동을 좋아하고 high energy, 에너지가 많은 개라면, 예를 들면, 자, 이거 빈칸 나오지? 예를 들면, he or she, 자, 그 또는 그녀는 is going to be much more manageable indoors. 훨씬 더, 뭐야, 관리할 수 있다. 관리하기 쉽다. indoors, 실내에서. 만약, if you take him or her, 그 또는 그녀를 데리고 간다면, outside, 밖으로. to chase a ball, 공을 쫓기 위해. 공놀이 하는 거지, 쫓아가기 놀이 하는 거.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every day, 매일. 자, 여기서, 이제 얘는 빈칸으로 나오는데, 보통 접사는 동의어로 나오거든? 똑같은 말은 for instance야. 그 다음에 얘는 앞에 누가 있는 거야? 그치? 이거 비교급이지? 비교급 앞에 멋지는 똑같은 게 뭐냐? even, still, far, fair is a lot. 똑같지? 이렇게가. 조금만 더 두껍게 볼까? 자, 이렇게. 여기는 누구는 못 들어간다고? 그치? very로 쓰여 있으면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if your cat, 만약 너의 고양이가 shy, 수줍음이 많고 and timid, 소심하다면 he or she, 그 또는 그녀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to be dressed up, 자, 의상을 차려입고 and display, 보여지는 걸 in cat shows, 고양이 쇼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뭐를 차려입다, 잘 있잖아. 특정한 어떤 행사 같은 걸 위해서 차려입는 걸 be dressed up이라고 해. 여기 PP 기억하고 수동태로 돼 있어야 돼. 또 하나가 여기도 여기 누구야? dressed랑 병렬이란 말이야. and d니까 병렬이잖아, 그치? 얘도 PP가 나와야 맞아. 자, similarly 유사하게 you cannot expect 너는 기대할 수 없다. Marcus 그 뭐지? 앵무새가 to be quiet 조용하기를 and still 가만히 있기를 이게 정지하여 이런 뜻이야. All the time 이거 항상. They are, 그 앵무새들은 by nature, 천성적으로 loud, 시끄럽고 and emotional, 감정적인 creatures, 생명체다. 동물이다. And, 그리고 it is not their fault. 이게 감옥 진목이야. 얘가 이쪽이 감옥이고 얘가 진목이지. 그치? 그럼 뭐가 되냐? It is not their fault.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쪽이 뭐뭐인 것은? Your apartment, 너의 아파트가 doesn't observe, 흡수하지 못하는 건 sound, 소리를. as well, 잘. as a rainforest, 열대우림 만큼. 자, as에서 앞에 있는 해석하지 말고 뒤에 있는 거를 만큼으로 하라, 그치? 자, 우리 어원 애들은 다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similarly가 나올 때는 likewise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 비슷한 말이야.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뭐라고? it is that 강조용법. 여기 that을, 여기가 이제 강조된 건데, 우리가 해석할 때 뭐뭐다, 뭐뭐인 것은이라고 하거든? 여기에 이제 강조된 게 사물이면 이 대수 위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자, 됐지? 자, 정리하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제 2번. 자, 2번은 뭐냐면, 자, 신념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 뭐 한다?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글의 주제고, 요게 주제문이야. 네모칸이 항상 뭘 하겠지, 선생님이? 그렇지, 주제문.
그리고 여기에 밑줄이 저기야. 여기는 문법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 beliefs are powerful. 신념은 강력하다. They. 신념들은, 요거를, 신념들을 다른 말로 바꿔서 나올 수가 있어. 저기 뭐, 신념이 가리키는 말이 다른 거네, 이렇게. 신념들은 직접적으로 effect, 영향을 미친다. Our feelings and behaviors.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And so, 그래서, 잠, 그리고, the course, 즉, 그리고 그래서, the course of our lives. 우리의 삶의 어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자, most of the choices. 모든 선택은, 대부분의 선택은, we make every day. 우리가 매일 만드는 선택의 대부분은 are the result, 결과다. of our beliefs, 우리의 신념의 결과다. whether, 자, 접사지. we are be conscious of가 의식하다. 자,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 아니든. 자, 여기서는 얘를 왜 해놨냐면, 여기 most 있지. 우리 부분명사 수일치를 잘 생각해봐. 내가 부분명사일 때는 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굴 따라간다고? 그 뒤에 있는 명사의 수를 따라간다. 그래서 복수가 와야 돼. 자, 틀릴 때는 이 수를 낼 거야, 아마. 자, when you choose a bagel. 자, 네가 저기 베이글을 고를 때, 자, 오브가 보다. Donut보다. It might stem from. 그것은 stem from이 뭐뭐로부터 기인하다. 자, 그것은 그 신념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 자, 이게 동격이거든. 일종의 수식 정도 되지. 뭐뭐라는 정도 해석할 때, 저기. Bagel is better for you. 베이글이 너에게 더 낫다는 신념에서 기인할 수 있고, 또는 그 신념에서 기인할 수 있지. 어떤 신념? That you will like the taste. You will like the taste better. 네가 그 맛을 더 좋아할 거라는 신념으로부터. 자, 이거 이 대세 동격이라고 하지. 이거 위치를 절대 바꿀 수가 없잖아. 자, 이거 동격은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앞에가 무슨 명사? 그렇지. 앞에가 추상 명사고 뒤에 누가 나오면? 뒤에 누가 나오면? 그렇지. 완전한 문장. 이게 나오면 동격이라겠다. 위치를 바꾸면 틀린다. 자, this could affect. 자, 이 선택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Your health and happiness. 너의 건강과 행복에. For the rest of the morning. 그 아침에, rest가 나머지야. 그 아침에 나머지 동안. 예? 자, if you choose, 네가 고른다면, to take earth science, 지구과학을 듣기를, instead of 뭐가 뭐 대신하지? oceanography, 그 해양학 대신에, it might stem from, 자, 그것은, 뭐뭐로부터 기인하다라 했지? 그 신념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 자, 어떤 신념? You will enjoy the subject more. 네가 그 과목을 더 즐길 거라는 신념으로부터 또는 maybe from the belief 그 신념으로부터 어떤 신념? It will be easier. 그것이 더 쉬울 거라는 신념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추수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야. 틀리게 낼 때는 뭐로 내겠어? taking으로 내겠지. 자, this choice could affect. 이러한 선택은 could affect. 영향을 미칠 수 있다. Your ability. 너 능력에. To stay awake. 깨어있는 in class. 수업 시간에. Your grade point average. 너의 평균에. 또는 심지어 your choice of college. 너의 대학 선택에조차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신념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주제야. 잘 정리하십시오, 이제. 자, 다음 갑니다.